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꿈과 환상이 담긴 좌충우돌 이야기다. 야야야! 일 안 하고 뭐하냐! 아, 호신아. 호신아, 이호신아, 이호신아? 어? 야, 왜 이렇게 야해? 어? 아무거나! 어, 골라줘. 나 잘 못 고르겠단 말이야. 아, 어, 이거 좀 예쁘네. 나 이거 할게. 이거? 고마워, 방신아. 별걸 다 고마워하네. 야, 그러면은 나 다음 무대 때 이거 입으면 되지? 아, 내 옷 골라줘서 고마워, 방신아. 뭐? 내 옷이 아니었어? 아, 내 옷 골라달라고 한 거였어. 호디가 연예인한테 옷을 골라달라는 거야? 얘 이상해. 아, 나도 수생님 같은 거 만들어달라고. 수생님? 아, 그래. 그 두더지 똥멍청이네. 그 콩아저씨 잘 만나가지고 대회까지 나갔다니까? 뭐 나는 뭐 그런 거 없어? 그럼 방신아, 내가 너 홍보를 할게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방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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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밝아? 그러니까 네가 전반적으로 학교 이곳저곳 다 청소하란 말이야. 아, 알렉스 이사장님이 시킨 거야. 시킨다 왜? 집으로 나오겠다 이거지. 발가락쌤! 어, 방실 안녕? 네. 우리 방실이 잘 부탁드려요. 이거 뭔데? 저 방실이 코디잖아요. 그리고 방실 형보다 제가 더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. 우리 방실이 이번 노래 사랑도 버려, 도장도 버려, 이 세상 모든 걸 전부 다 찢어버려! 방신아, 방신아, 얘 좀 이상해! 야, 네가 다 부르면 어떡해! 뭐? 이거 좀 매우 말지. 야, 방신아, 네가 나 청소나라고 알렉스 이사장한테 시켰냐? 그게 뭔 말이야? 그리고 네가 좀 하면 어때서? 어? 넌 이런 거라도 해야 이 학교에 도움이 되는 거야! 아이, 이게 진짜... 뭐, 뭐, 뭐! 삐치, 나 죽이기라도 할 기세 나? 당연하지. 너 다시는 노래 못 부르게 해줄게. 우와, 나 민근한테 빠진 것 같아. 아까 봤어? 와, 근데 무슨 말했어? 나 그만해. 야, 빠지게 뭐가 빠져? 넌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니? 전 앞뒤 다른 가식적인 녀석이 뭐가 좋다 그래? 와, 너무 좋아. 아니, 반만 좋아. 쟤 좀 이상해. 어? 그래 아니야? 그래야, 너 여기서 뭐해? 생각 좀 하고 있었어. 아, 고민이 많구나. 무슨 생각 중인데?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반, 용서해줘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반. 그냥 반반이야. 마음이 반반이라고? 너 완전 마음에 든다. 그래? 응. 내 복수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야. 어. 그래? 할 수 있어! 화이팅! 화이팅! 그래, 고수다 고수마! 점수 나가지! 시원하다. 방신아, 방신아, 무슨 일이야? 너 괜찮아? 이게 뭔 말이야? 방금 엄청 큰 소리가 났는데 막 개콘 소리 같은 거? 야야! 어? 넌 내 코디가 돼가지고 내 옆에 안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? 아, 아니 잠깐 교실에 갔었는데 그 애가 혼자 있더라고. 그래서 잠깐 얘기해봤는데 애가 되게 괜찮더라. 야, 내 앞에서 빙그레 칭찬을 왜 해? 왜 해? 그래,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데? 야, 걔가 여자랑 사족을 못 써. 진짜? 봐봐, 너한테도 이제 너 나랑 이제 통했네? 이러면 정근한다니까? 어, 나한테도 그랬어!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어? 아니야, 머리끈 파란색이네? 응. 나도 오늘 티셔츠 파란색인데. 우리 통했네? 야! 우리 통했다! 야야! 어? 내가 말했지, 제 여자들한테 저런 식이라고? 아, 괜찮아. 그래도 그래는 나쁜 반, 착한 반, 반반! 완전 마음에 드는데? 야야! 한다니까? 안 됐어. 제가 왜 나쁜지 내가 알려줄게. 응, 따라와. 나가, 야, 빙그레가 쓰레기 이유. 집중하고 있어? 어. 자, 첫 번째. 자, 여자분 보면
잘생기긴 했어. 그래서 잘생겼잖아. 어.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. 너 그거 조심해야 된다. 알겠어. 알겠어? 알겠어? 알겠어. 알겠어. 알았어. 몰랐어. 이래서 빙그레가 쓰겠다. 이 말이야. 네. 알겠습니다. 아, 방식이 빡치니까 재밌네. 그 반이반이 반반인가? 걔는 좀 이상한데 뭐 웃기니까 더 갖고 놀아야지 뭐. 어, 반이야. 주말에 뭐해? 어, 그래야. 무슨 일이야? 야, 야, 빙그레야? 어, 뭐라고? 만나자고? 절대 안 돼, 절대 안 돼. 어, 뭐라고? 오늘도만 양념밥 반반 먹자고? 너무 좋지? 야, 내가 몇 시간 동안 얘 쓰레기 이유를 설명해는 기억 다 했다는 거야? 방식도 같이 나오라고? 알겠어. 아, 나를? 어, 방식 나도 오라는데? 야, 절대 안 가. 내가 왜 가? 절대 안 가. 우와, 너 손톱 되게 잘 자랐다. 갑자기? 우와, 우와. 메리크 지내줄까? 아, 이렇게 스킨십. 아 맞다. 어? 너 방식이랑 얼마나 친해? 난 반만 친하지. 나한테 최고로 친한 거야. 방실이 비밀 알아? 방실이 비밀? 어. 잠깐만 일로 와봐. 방실 글쎄. 뭐야! 뭐야! 방실아 없어? 거기 웬일이야? 아,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니까 뭐 이렇게 반장 정도는 해줘야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! 잘 됐네. 우리 같이 놀자. 싫어. 내가 미쳤다고 너네랑 놀래? 왜? 사람 많을수록 좋잖아. 우리 같이 놀자. 어차피 반반 짝도 안 맞잖아. 싫어. 아, 그러네. 잘가 방실아. 반반이 안 맞게. 에이, 방실아. 그랬지? 솜사탕! 솜사탕을 몰라? 솜사탕?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탕 중에 추어탕보다 맛있었던 놈은 이 녀석뿐이야? 하, 시골 촌놈이 그러면 그렇지 뭐. 시골 촌놈? 야, 방치! 마! 먹을 거면 나 혼자 다 먹어도 돼, 이거. 아이, 진짜 먹을 거 없어! 솜사탕 어딨어? 솜사탕! 솜사탕! 와서 너무 좋아. 진짜? 응. 나도 너랑 와서 너무 좋다. 진짜? 우리 롤러코스터 타러 가지 않아? 좋아. 너네도 같이 갈래? 그래. 좋아?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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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, 좋아. 이게 롤러코스터가 뭐야? 아, 와, 진짜 높다. 아니 쟤는 겁도 없나? 빙그레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계속 뱉어내는 거야! 아니야. 어? 조심해야지. 어, 뭐야. 나 안전벨트 일부러 반만 했는데. 꿀렁이는 안전벨트 안 맸네? 안전벨트 매는 법 안 알려줘야지? 야, 이 롤러코스터 몸 롤러 멋있잖아. 야, 이거 진짜 들겠다 진짜로. 나 진짜 신난다. 야! 뭐야? 꿀렁이 어딨어? 아까 공중에서 떨어지던데? 어? 보고만 있었어? 아니, 내가 밀어버렸어!
햄버거에 머스타드 반, 케첩 반 뿌려 먹는 거 어때? 어, 너무 좋아. 네이스. 네이스. 가자. 야, 야, 야! 어, 방수야. 나랑 삶은 감자에 설탕이랑 소금 반반 뿌리는 거 어때? 뭐라는 거야? 아싸. 아싸 가오리. 야, 박신이, 박신이, 박신이. 가자. 아, 야! 이만 좀 따라와. 너 부끄러워 죽겠어. 이 촌스러운 옷도 그렇고 이 다음판들 표정도 부끄러워. 방치디. 왜? 자도니까 그럼에 이리와. 진짜 다 부탁해 죽겠네 진짜. 너 나 그렇게 좋아? 좋아. 망키 매직, 망키 매직. 이래도 좋아? 사랑스러워. 그래, 내가 너 잠깐 사귀어줄게. 진짜로? 가짜 자식아, 가짜로 사귀는 거라고. 빙그레가 요즘 반반이랑 붙어먹는 거 짜증났는데 네가 내 남친인 척 좀 해줘. 방실이, 나는 너의 가짜 남친이어도 네 옆에만 있다면 정말로 좋습니다. 대신 이 촌스러운 옷 좀 갈아입고 와. 야, 5월에 골덴 바지가 뭐야 이 자식아. 아, 알았어. 아씨, 빨리 가 자식아. 와, 이거 빨리 이거다. 언제 부르지 말고 자식아. 와, 맛있겠다.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반반으로 했어. 역시 케첩 반 머스타드 반 환상의 조합이야. 아, 근데 반이야. 어? 너 왜 머리 한쪽만 묶는 거야? 이렇게 두 쪽 다 풀면은 훨씬 예쁠 것 같은데. 오,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꼭 한쪽 묶으라 그랬어. 근데 진짜 이유는 모르겠네. 아, 그래? 응. 근데 응. 내가 궁금해서 잠깐만. 야, 내가 머리 풀지 말랬지. 반야, 왜 그래? 너 괜찮아? 너라면 괜찮겠냐? 열대 간다. 반야, 너 왜 그래? 아직 안 끝났어! 야! 어? 야, 나! 나 놀라고! 빨리 안 놔! 말라고! 무슨 일이지? 그래요! 또 이렇게나! 어떡해! 괜찮아, 나. 어, 그래? 야,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어떡해, 아프겠다. 아니, 괜찮아. 근데 너 아무런 기억이 안 나? 무슨 기억? 아, 근데 나 머리 풀렀다가 묶으면 애들이 다 무슨 기억 없냐고 물어보긴 하더라. 아, 오케이. 얘 정도면 나의 복수를 함께해도 되겠는데? 어, 그래, 너 병원 안 가. 빨리 가자. 가자. 아, 근데 너 진짜 기억 안 나는 거 맞지? 아니, 무슨 기억? 빨리 너 티를 내야지, 피나. 꼭 댓글로 남겨줘. 알았다. 그리고 내